점도를 단순히 높이는 그런 점등제를 쓴 게 아니라 그것마저 효능 있는 거로 아주 알차게 채워놓으셔가지고 네. 숨은 꿀템 진짜 이거는 알려야 해요. 이걸 안다고요? 아이라인 뭔가 수정하고 할 때 눈물 한 번이라도 나온 적 있다. 이게 눈에 그렸을 때 자극이 제일 없어. 내가 곱창 저거를 먹었는데 입술이 그대로인 거예요. 이 친구다. 내가 너를 살려줘야 돼. 이거 쓰고 접촉성 피부는 진짜 금방 나왔어. 안녕 비탐치들,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오늘은 우리 스칼렛님 영상을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꿀팁 주는 화장품 개발자 스칼렛 언니입니다. 스칼렛! 저희 스칼렛님은 진짜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스쿨 꿀팁도 정말 장난이 아니시고 특히 숨은 꿀템들 소개해주시는 거에 정말 도가 트신 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오늘 인생템 제품들 한 개씩 털어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실 맛있어가지고 맹물 못 드시면은 네. 이렇게 타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패션누르츠? 레몬홍차? 흔히잘 먹는데 네. 인기가 제일 많은 건 이거 같고 저는 레몬홍차 짱 좋아해요. 약간 물 엄청 큰 텀블러에 하나만 타도 네. 진해가지고 맛이 500ml짜리에 넣고 그냥 흔들어서 하루 종일 자리에 두고 마시기 너무 좋아요. 마음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네? 그런 느낌으로 맛있어가지고 인신님 드리려고 갔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쓱 티젠 물렸을 때 먹기 좋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좀 더 맛있대. 아 진짜?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들 이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는 게 이건데 이 브랜드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화장품 연구원분이 네. 직접 만든 브랜드예요. 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묽은 앰플인데 그러니까 보습력이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만드실 때 네. 약간 점도 높일 때 그냥 점도를 단순히 높이는 그런 점등제를 쓴 게 아니라 그것마저 효능 있는 거로 아주 알차게 채워넣으셔가지고 네. 숨은 꿀템 진짜 이거는 알려야 해요. 엄청 짱짱하게 보습감 채워진 맞아요. 그런 쫀쫀함 느낌 맞아요.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못 가져왔는데 이거 말고 약간 네. 노란빛 띄는 게 있어요. 걔는 속건조용이어가지고 속건조 딱 잡고 네. 이걸로 보습감 코팅 딱 해주면은 약간 이렇게 묽은데 내가 크림까지 다 바른 그런 느낌. 왜냐면 제가 이분한테 화장품 제조를 배웠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약간 철학 이런 거를 듣다 보니까 제품 나왔을 때 써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네이버페이 가가지고 네 결제했어요. 믿고 쓰는 완전 제품. 맞아요. 선크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얘는 스킨앤랩 하이베리어 프레시 선 로션, 얘는 샤이샤이샤이 인조이 더 선 UV 프로텍션 크림인데 네. 두 개가 좀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일단 둘 다 기본은 화장을 잘 먹게 해준다. 그게 기본. 중요해. 저는 얘는 약간 촉촉한 피부 표현 하고 싶을 때 베이스 하기 전에 쓰고 네. 얘는 좀 약간 세미매트? 왜냐면 얘는 이렇게 진짜 약간 요즘 그 선에센스 이런 느낌이고 얘는 좀 더 쫀쫀한 느낌인데 이게 바르고 나서 느낌이 너무 달라요. 얘는 처음에 발랐을 때는 묽다가 네. 약간 단단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피부가 짠짠 이런 느낌이고 얘는 한없이 수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글로우한 피부 표현 하고 싶을 때 얘는 세미매트지만 이제 아시잖아요. 복합성은 볼 이런 입가 엄청 트는 거 그런 틈만 딱 잡아주면서 네. 피부 표현을 살짝 보송하게 해줘. 아 보송하게 해주고 싶은 둘 다 여기고 백탁 없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오래전부터 너무 잘 써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영업하고 다녔는데 산 분들 다 약간 너무 좋더라고요. 스킨앤랩이 숨은 꿀템. 그니까요. 저는 이 제품 쓰고 신뢰가 확 높아졌어요. 스칼렛님은 메이크업 하실 때 약간 선크림 그 전에 루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거의 앰플 가벼운 크림 이렇게 쓰는 거 같아요. 저랑 진짜 비슷하신 거 같아요. 진짜? 네, 약간 가볍게 채워주고 저는 선크림에서 그걸 보충해줘요. 저도. 아니면 수분 베이스나 그런 맞아, 거 화잘 먹게 들고. 크림만 너무 무겁게 올리지는 않아요. 그럼 밀리니까 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크림 발랐으니까 베이스. 페리페라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 이 아이보리. 네. 저 이거 리뷰하신 거 봤어요. 리뷰하신 거 봤는데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피부 표현 좀 얇게 쌓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팡 해가지고 두두두두두 하면 나중에 끼고 갈라지는 게 너무 심해서 그냥 처음부터 얇게 쌓아주는 걸 좋아하는데 얘가 그 조절이 참 쉬워요. 맞아. 잘 쓰고 있습니다. 퍼프도 엄청 더러워. 이렇게 진짜 잘 쓴 흔적? 어? 이거 바른 거 맞아? 하는데 올리면 더 올라. 커버가 쌓이더라고요. 그니까요. 아 요즘 글로우는 이런 느낌이구나. 예전 글로우는 진짜 바르면 촤 물광 이런 물광 바르기
사실 소리 날 것 같아. 약간 넣어주세요. 소리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즘 글로우는 약간 건성분들 바르셨을 때 얼굴이 트지 않을 정도의 보습감 채워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아직은 다 안 풀렸잖아요. 마스크 썼을 때 불쾌하지 않은 그런 요즘 글로우. 맞아요. 요즘 글로우. 그러면 약간 건조함도 덜한데 좀 적당히 촉촉한 느낌도 내줄 수 있고 근데 살짝 뽀송한 느낌도 있는 있고. 너무 신기한 요즘 글로우. 약간 코시고 쿠션으로 맞아요. 쓰기 좋은. 맞아요. 약간 색조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오아유? AOU. AOU. AOU인데 이게 처음 나온 사과밤이고 네. 이게 두 번째 최근에 나온 홍시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약간 멀티 컬러밤? 그런 느낌인데 저 이거 쓰고 너무 좋았던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성은 볼이 항상 건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겨울에 파우더 타입 블러셔를 쓰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크림 치크를 좋아하는데 살짝 광이 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원래 글로우 틴트를 볼에 발랐었어요. 네. 근데 좀 착색이 저도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약간 혜성처럼 등장한 친구. 아 이거 저는 립에다 바르는 건 줄 알았어요. 립도 써도 돼요? 괜찮아요? 네 저는 좀 진한 거 좋아해가지고 립에만 쓸 때는 이 안에 좀 그라데이션으로 딴 거 발라요. 아 섞어가지고 이런 느낌이고 진짜 조금 올려요. 진짜 조금 올리면은 뭔가 사람이 전체적으로 좀 광이 나면서 오! 발색이 또 올라가긴 올라간다. 사과밤이다 보니까 레드, 핑크 그런 느낌이고 최근에 이제 웜톤 분들을 위해 나온 홍시밤이에요. 네. 이런 느낌? 어머머. 컬러가 너무 주황 느낌 아니라서 이런 것 같아요. 이 정도? 완전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이거 립에 매트한 립 바르고 나서 이렇게 톡톡톡 올려도 약간 쫀쫀한 물광이 엄청 나구나. 맞아요. 끈적이지 않아요. 저는 립에 쓰기에는 착색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쉽고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블러셔로 더 잘 써요. 아 혹시 그럼 만약에 마스크 썼을 때 묻어남이나 이런 건 좀 괜찮아요? 묻어남이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내가 좀 능숙하게 조절만 잘하면 안 묻어요. 사실 제가 다음 제품에 마스크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스크를 이게 뭐냐면 화장품 개발하면서 사실 접촉성 피부염이 심하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팩 이런 류 개발하다 보니까 맨날 마스크팩 시트를 하루에도 한 5-6개씩 붙이다 보니까 피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였고 실내에서도 항상 착용을 해야 됐어서 마스크로 인한 자극도 심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BM분이 이거 순면 마스크 진짜 좋더라 하면서 추천을 해주셔서 그때 사고 지금 1년 넘게 쓰고 있는데 이거 쓰고 접촉성 피부염 진짜 금방 나왔어요. 이게 박스에 촉촉촉촉 쌓여서 오고 이렇게 개별 포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뜯어서 사용하면 되고 좀 만져보면은 부드러워요. 약간 뭔가 병원에서 쓸 것 같은 그런 재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저는 코 만들어가지고 완전 크거든요? 이렇게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이렇게 얹으면은 진짜 조금 닿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다니는데 사실 코로나가 엄청 심할 때는 이게 비말 마스크여가지고 못 썼고 요즘같이 마스크를 쓰기는 써야 될 때 이거 써주시면은 피부 트러블 완전 많이 잠재워졌어요. 그리고 다도 되게 부드러워. 마스크를 써야 되기는 써야 되니까 피부 자극 최소화하고 싶을 때는 이거. 그리고 이걸로 넘어가볼까요? 이거 브러쉬 아이라이너인데 저는 사실 코스놀이가 아이라이너를 만드는지 몰랐었어요. 보내주셔서 아이라이너는 잘 쓰니까 싹 써봤는데 진짜 놀랬던 게 이게 눈에 그렸을 때 자극이 제일 없어. 가끔 특히 이런 브러쉬 아이라이너들 좀 약간 까실까실 이런 느낌으로 눈 좀 아프면서 발리는 것들 있잖아요. 저 그래서 눈 부은 적 몇 번 있어요. 그쵸. 특히 여러 번 그리고 할 때 얘가 진짜 너무 부드러워. 약간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컨트롤도 진짜 쉬워요. 지속력도 진짜 좋아요. 저 이거 지금 반년 넘게 쓰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이거를? 네. 어머머머머머머. 눈 예민하신 분들 특히 아이라인 뭔가 수정하고 할 때 눈물 한 번이라도 나온 적 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강추. 그리고 이거는 로고가 없어졌어.
하지만 모두가 다 안다는. 네, 피카소 속눈썹 빗이고요. 지금 이 친구의 상태를 보면 제가 얼마나 애용했는지. 이것은 솔직히 스칼렛님이 쏘아올린 공 아니냐며. 맞아요. 진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영상을 찍게 됐냐면 이 영상이 되게 바이럴이 됐었잖아요. 그 전에 사실 스패출러가 바이럴이 됐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 것 좀 좋은 거 찾아보고 싶은데 하고 올리브 형이 갔는데 스패출러 옆에 어디 구석에 막 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니? 하고 답하는데 뭔가 저는 삐 온 거죠. 얘다. 이 친구다. 내가 너를 살려줄게. 가닥 속눈썹이 트렌드인데 그 트렌드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서 집에서 딱 테스트를 해보자마자 또 지금도 혹시 쓰신 상태인 건가요? 네. 한 번만 눈치는데요? 네. 진짜 속눈썹이 저는 이거를 쓸 때 일부러 좀 잘 뭉치는 꾸덕한 마스카라랑 써요. 왜냐면 너무 샥 발리는 애들이랑 쓰면은 얘는 정말 빛의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꾸덕한 거를 잔뜩 묻혀놓고 얘로 샥 빗으면 딱 이 간격만큼 촘촘촘촘촘 속눈썹이 뭉쳐지면서 네. 그 불필요한 게 싹 거쳐져요. 그래서 꾸덕한 애랑 조합이 좋습니다. 안에 속눈썹 한 두 개 정도 넣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거 뭉쳐준다 하는 느낌으로 샥거든요. 페리페라 잉크블랙 카라 2호 볼륨이 진짜 완전 확 발려요. 그래서 걔를 딱 얹어주고 싹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싹 대박이다. 친구들이 이렇게 쫙. 그리고 얘가 지금 너무 더럽잖아요. 겸사겸사 진짜 너무 사랑해요 저 이거. 이거 진짜 저는 이거 처음에 그냥 편의점에서 대충 보고 그냥 리무버 그 시트인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네. 딱 열어가지고 쓰려고 보니까 아이 리무버 이렇게 나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입을 보고 뭐야? 요즘스럽잖아? 트렌디해 하고 나서 이거를 딱 싹 지웠을 때 진짜 눈화장이 얘는 마스카라 너무 잘 지워지잖아요. 맞아, 너무 그냥 이렇게 딴짓하면서 조물조물 하고 있다가 씻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 잠깐 조물조물 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묻어놨어. 완전 마스카라 워터프루프로 잘 지워졌어. 여튼 숨은 꿀템이었습니다. 숨었던 꿀템. 그리고 이거 혹시 이거 아세요? 저 알아요. 와! 저 알아요. 이걸 안다고요? 왜요? 그때 모델로 한번 사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거를 선물로 한번 주셨었나 그래가지고 써봤는데 이거 좋죠. 저 이거 완전 비장의 무기로 가지고 왔는데 김새. 괜찮아. 뭐, 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괜찮아. 저도 이거를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하면서 썼는데 제일 놀랬던 게 제가 이거를 처음 가져간 게 그냥 술 마시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바르고 술 막 마시다가 화장실 갔는데 내가 곱창 전골을 먹었는데 입술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입술이 그대로여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무한신뢰하면서 외출 있는 날 무조건 챙겨가는데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그리고 발색이 진짜 진해. 맞아 맞아 맞아. 또 하필 제가 쨈한 레드를 좋아해 보는지 이름도 호흡골란 레드라고요. 약간 맥 립스틱 생각나요. 컬러 이런 거 비슷한 거 있는데 루비우인데 살짝 더 레드에 더 가까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저는 그냥 한 번만 쓱 하고 이렇게 펴발라줘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술 먹을 때 너무 오랫동안 잘 붙어있어요. 매트도 아니고 글로스도 아니고 그냥 약간 실키하잖아요. 그냥 내 입술에 건조함을 주지 않는데 유지력이 좋은 그런 느낌.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지금 바른 거거든요. 아 진짜요? 이 위에 이 위에다가 약간 글로시한 걸 한 번 더 발라준 건데 안쪽에 바른 컬러가 이 컬러. 찰떡, 완전 찰떡. 겨울 쿨톤 분들한테는 완전 진짜 꼭 써보세요.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모르시죠? 이건 모른다고 해줘요. 이건 몰라요. 아싸! 이거 진짜 몰라요. 아 너무 전 통통한 립 좋아하니까 발랐는데 건조할 때 싹 발랐는데 잠이 확 깨는 거예요. 왜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진짜 그 정도로? 네. 어머어머 냄새부터 시원해 살짝. 진짜 잠 깰 때 최고. 그리고 저는 진짜 좋았던 게 촉촉하고 잠이 깨네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딱 보면은 지금 제 입술이 안 보이긴 하는데 플럼퍼? 플럼퍼일까요? 플럼핑 효과도 진짜 좋아요. 외국 립플럼퍼는 되게 세잖아요. 근데 한국 버전에서 제일 강한 느낌. 근데 저는 립플럼퍼 원래 안 썼던 게 따갑잖아요. 근데 얘는 따갑지가 않네요? 안 따가워요. 그 구강 청결제를 입술에 바른 느낌. 맞아, 맞아. 양치하고 나서 약간 그런 느낌? 맞아 맞아. 되게 바르면 리프레시 돼요. 주의사항. 네. 이거 바르고 마스크 끼면 눈이 시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내 입김에서 올라와.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쓰는 게 좋아요.
아까 요거를 안쪽에 바르고 요 플럼퍼로 톡톡톡톡톡 했을 때 약간 이렇게 어둥둥 아니 진짜 두둥. 이런 느낌이 난다고요. 얘도 이제 숨어 있었던 템 되겠다. 아 그니까요. 숨은 꿀템은 아니지만 제가 특이하게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어? 이거 너무 잘 아시죠? 네. 이거 그냥 빛이잖아요. 좋은 빛. 제가 항상 요 뿌리를 좀 살려야 얼굴이 덜 납작해 보여서 뿌리 볼륨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어느 날 이거를 이렇게 말리다가 해봤는데 너무 이 각이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요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싹 했을 때 앞쪽은 살짝 덜 되고 가운데 뽕 살고 뒤에 살짝 자연스럽게 해서 거의 다 말려갈 때 네. 이렇게 싹 한 다음에 바람 뜨거운 바람 쉬잉 주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네. 이렇게 싹 한 다음에 뜨거운 바람 쉬잉 주면은 뿌리가 뽕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 쉐입이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공이 사실 헤어 메이크업이거든요. 헤어도 배웠고 자격증 있어요. 그런 사람이 추천하는 거 진짜? 게다가 또 개발자님이 상품 개발자 어떡해 이거는 사실 제가 빨리 소개해드렸어야 되는데 왜냐면 제 눈에 일부러 안 바르고 왔거든요. 오늘 페리페라 듀오 포켓 글리터 섀도우 솔티드 슈가 플럼인데 네. 어머 아름답잖아요. 약간 이 핑크랑 골드가 너무 예쁘고 이게 진하지 않아요. 전 이거 에베스타로 바르거든요. 그리고 얘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런 느낌인데 얘를 눈두덩이에 통통통 올려주면은 진짜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이거 완전 감추. 네. 이거 컬러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이 호수만 사봐가지고 네. 딴 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색감이 사실 웜쿨 가려질 수가 맞아, 없어요. 맞아, 그냥 맞아. 핑크랑 옐로우가 섞여있거든. 그리고 얘도 되게 오팔오팔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요 두 컬러인데 위에 거 먼저 발라볼게요. 네. 요 부분에 통통통통 아 위에도 바르시는 이렇게 발라주고 네. 얘는 펄감이 막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애교살에도 이렇게 묻혀서 뭔가 너무 사이버틱하지도 않고 색감이 너무 조화로워요. 저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네. 저는 좀 화려한 펄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를 묻혀가지고 네. 얘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톡 묻혀서 오, 네. 얘를 떴을 때 네. 기준으로 살짝 요 정도? 가운데 콩콩콩 박아줘요. 저 쫀니다 이거 그쵸? 글리터 그리고 언더에는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묻혀가지고 언더도 하시는구나. 네 언더도 손톱으로 위치를 삭삭 조절하고 움직이니까 좋다. 네 그리고 붙이면 네. 안 떨어져. 어머머머 마지막에 뭐 하시는 거야? 네,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냥 데일리로 무난무난 쓰는데 뭔가 영롱을 원한다면 요거 거기에 뭔가 좀 오늘 뭐 파티를 간다 또는 평소에 화려한 걸 좋아한다 하면 얘까지 해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혹시 아세요? 완전 몰라요. 보통 속눈썹 영양제 브러쉬 타입이잖아요. 네. 스프레이예요. 엥? 사실 속눈썹 영양제로 저 언니는 엄청 막 너무 길어졌어 짱짱 이런 효과를 봐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편한 게 최고인 거예요. 아 어차피. 그래서 얘는 그냥 심지어 분사도 완전 잘 돼.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다시 한 번만. 어머머머 분사도 완전 잘 되고 얘가 되게 좋았던 게 가끔 속눈썹 영양제 중에 제 피부에 안 맞으면 간지러울 때가 있었어요. 특히 아이크림이랑 속눈썹 영양제 저는 되게 간지러운 게 많거든요. 얘는 너무 그냥 무자극 그 자체여가지고 그냥 자기 전에 아 맞다 하고 칙칙 하고 이렇게 자. 완전 간편하다. 그쵸 그쵸. 저는 사실 속눈썹 영양제 효과를 보는 타입인데 귀찮으니까 잘 안 바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산다. 그리고 저는 자기 전에 핸드크림을 꼭 바르거든요. 좀 자기 전에 립밤 바르면서 핸드크림도 같이 발라줘요. 네네. 그래서 자기 전에는 좀 향이 좋은 거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립밤은 립밤 바르고 나서 오늘 자면서 핸드폰 하면서 자기 때문에 이렇게 향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기분 좋은 그런 향의 핸드크림을 찾고 있었는데 혹시 이 브랜드 아세요? 스카이보틀? 어? 이거 올리브영에서 몇 번 본 적 있어요. 아 진짜요? 저는 이 제품으로 처음 알았는데 무화과향이에요. 저 이 향 깜짝 놀랐어요. 궁금해 궁금해. 갑니다. 갑니다.
이거 진짜 찐 무화과인데요? 그 달달한 무화과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무화과의 뿌리부터 이파리부터 그 쌉싸름한 껍질까지 다 들어있는 향인 거예요. 농축된 무화과 향. 저희 할아버지 댁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막 할아버지 생각나고 살아계셔요? 건강하세요? 막 생각나고 막 보고 싶고 그리고 그 나무에서 갓 딴 무화과 먹는 그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근데 딥티크에도 무화과 향 향수 있는 거 아세요? 그 향보다 저는 이게 더 리얼한 것 같아요. 이거를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 팔로워분이 비바라 핑크 꼭 써보세요 라고 3명이나 DM이 온 거예요. 비바라 핑크? 네. 뭐지? 네,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비바라 핑크 써봤는데 찐 그 자몽. 자몽 진짜 누가 내 눈앞에 팡 이렇게 했을 때 확 나는 그 전반적으로 향이 좀 깊이감이 있는 것 같아서 핸드크림에서 이퀄. 어머! 아 사실 약간 무화과가 진짜 호불호 조금 큰 게 느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쌉싸름함 그러니까 약간 풀향이 더해진 느낌이어가지고 멀미 안 나는 무화과 향이다. 아 지금 저 약간 뭐지? 스파 받는 것 같은 게 입술이 지금 일단 시원하고요. 입술이 아까부터 계속 시원해가지고 약간 시원한데 여기다가 향까지 약간 스칼렛 스파 온 느낌? 힐링 네, 비쌈찌들 그러면 이렇게 우리 화장품 또 개발자 스칼렛님의 인생템 하나씩 다 털어봤는데요. 또 스칼렛님 인스타그램 가면은 진짜 엄청난 꿀 정보들 모음집이거든요. 여기 인스타그램 눌러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